이게 햇빛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기인지 모를 정도로 해오나 예 오라버니 어떻게 이승 어떻게 씻어 안 씻어 씻어 안 씻어 씻어 안 씻어 안 씻어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방도령에서 감사합니다. 네, 기방도령에서 혜원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저희 이제 개봉 날짜가 나왔어요. 7월 10일 개봉인데요. 다들 영화 보러 와주실 거죠? 네. 네, 이렇게 예비 관객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예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보러 와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명 배우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 역할을 맡은 배우 공명입니다. 이렇게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게 햇빛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기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뜨겁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지원 배우님께서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워여대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죠? 정말 좋으세요? 그럼 극장으로 오세요. 극장으로 와주셔서 이 열기를 몰아주세요. 언제냐면요, 7월 10일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7월 10일 대개봉입니다. 기다릴게요. 네, 우리 예전 예뻐요, 언니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리 엄마. 네. 아, 우리 대학을 와본 지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와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젊음의 열기가 느껴져서 너무 좋고요. 예. 이 열기대로 저희 영화가 좀 흥행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방도령 연출을 맡은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생겼다! 배우겠다. 이렇게 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여기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우들하고 지금부터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마디 드리고 싶은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원래 우리 영화에 지금 여기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이준호 씨가 나와요. 이준호 배우가 나오는데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느라 같이 참석하지 못해서 네,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지금 아마 훈련 받고 있을 건데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네, 훈련 잘 받고 훈련소에서 나오면 극장에서 이준호 배우도 직접 돈 내고 관람했으면 좋겠고 빨리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제가 사전에 우리 학생분들께 소원이 뭐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굉장히 신박하고 독특한 소원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여학생분께서 우리 남대준 감독님을 한번 업어드리고 싶다고 본인이 꼭 업으셔야 된대요. 예. 네, 자 그래서 업힌 듯한 영화 잘 찍어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랍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유, 진짜로 업히지 마시고, 예, 진짜로 업히지 마시고, 예. 자, 예. 최기하 배우도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자 재밌는 영화 만들어줘서 아 진짜 안 업어주세요. 진짜 안 업어주세요. 진짜 안 업어주세요. 어떻게 이손 어떻게 이손 어떻게 씻어 안 씻어 씻어 안 씻어 씻어 안 씻어 안 씻어 예 자 네, 저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아 나오네. 미안합니다. 혜원
양반이라는 캐릭터고, 양반집 아씨인데, 엄청 가난한 양반집 아씨예요. 그래서, 오빠와 그 알순이라는 아이와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집 아씨고요. 회원이래. 그 허색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호명 배우 캐릭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금수저이고,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순수하고, 사랑밖에 모르는 그런 네. 캐릭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셨던 혹시 영화 속에서 대사 같은 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대사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원아. 예, 오라버니. 아, 오빠로 나와요. 아, 그래서, 네, 공교롭게도. 아, 예, 예, 예. 네, 영화로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관객분들의 목마름이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여운 포즈, 온몸을 쓰는 귀여운 포즈 앞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홍도령의 흥행 대박을 기원하는 홍명 배우의 파이팅 포즈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저는 연풍과 주인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난설 역할이고요. 허색의 보호자예요. 이모이자 누나이자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온 사람이고, 이들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육갑과의 예쁜 사랑이 있어요. 로맨스가. 연상연하의 커플이 있으니 영화에서 예쁘게 잘 확인해주세요. 예지원 배우님의 후배에게 한수 가르쳐주는 자 홍보 포즈는 이것이다. 그럴 줄 알았으면 대박... 한복 입고 올 걸 그랬어요. 네, 흥행 대박을 기원하는 네 홍보 포즈 가운데서 좀 부탁드릴게요. 포즈! 포즈! 아! 대박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한복 입어주세요. 셀프리 쳐드릴게요. 네. 예, 저는 그 조선시대 망해가는 기방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공 허색과 함께 예, 프로 홍보로로 예, 활동하면서 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냥 뭐 극 중에서는 웃음을 주는 어떤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기방도령의 흥행 대박을 기원하며 배화연대 학생 여러분들의 환호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선착순으로 100분의 학생분들께서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